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S 뉴스입니다. 지난 추석 연휴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어 많은 학우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. 긴 연휴 기간 이후 수업 자료는 물론 학교의 각종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는데요. 그 자세한 소식 명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9월 28일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e-클래스나 도서관을 이용하려던 학우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의 서버가 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.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는 e-클래스나 마이아이웹, 도서관 자리 예약 등으로 인해 학우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이트입니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돼 접속할 수 없는 경우 e-클래스에서 강의 자료를 다운받거나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학우들,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거나 기타 시설물을 예약해야 하는 학우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가 최초 발생한 거는 추석 연휴 마지막 일대 새벽 전날 새벽에 그날 새벽 3시 정도에 발생했고요.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또 발생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다가 금요일 날 조금 장애가 길어졌었죠. 그러면 저희가 방화벽 두 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교내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그 방화벽 시스템을 거쳐서 나가거든요. 근데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가 보통 인터넷 나갈 때는 외부에서 공격도 막아주지만 얘가 죽어버리면 인터넷이 아예 안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방화벽은 두 대를 놓고 이중화를 시키거든요. 그래서 한 대가 죽어도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장애가 추석 연휴 때부터 생겼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장애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계속 원인을 찾던 와중에 이제 동일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. 현재로서는 저희가 찾은 원인은 외부에서 어떤 도스 공격이 좀 있었고요. 이번 사이트 서버 다운 현상은 몇 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. 이런 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우들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학교 측은 사이트 서버 관리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. MBS 뉴스 명다선입니다.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